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철 큰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6월 셋째 주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 교회학교 실무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병삼 담임 목사님과 만나교회 교육사역팀 목회자들이 소속된 중앙연회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200명의 참가자들이 교회학교를 향한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사랑마을 초청 예배가 있었는데요. 사랑 나눔에서는 매년 한사랑마을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도 함께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유학생의 날에 유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직 해외에 있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입니다. 해외 선교부 주관 6월 열방 기도회가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아가페홀에서 열립니다. 케냐에서 사역 중이신 홍성무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기도회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M스포츠 등산 선교회에서는 7월 1일 멋진 절경과 휴양림이 어우러진 양평 중미산을 다녀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만나교회 앱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2층 로비에서 설치와 함께 기능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7, 8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설교 시리즈가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